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박수 왜 치신 거죠? 아, 유려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근한 어떤 뭐 음이탈이라든지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안정적으로 맞추신 것이 프로 방송인의 모습으로 본 것 같아 마음이 울컥했고 저희가 지금 목이 또 임재범 네. 목소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요즘 또 환절기거든요. 제가 또 환절기라서 목이 안 좋은 건데. 어, 그래요? 네, 요즘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다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글쎄요, 저는 워낙 들끓는 편이라서 아직은 뭐 선선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분발해야겠죠. 들끓는 우리 차쌤. 열심히 해야죠. 환절기 네.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챙겨야죠. 네, 또 9월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거의 이제 코앞이 다가왔는데 또 9월이 네. 되면 대기업 공채 소식과 함께 또 일부 기업들은 수시 채용들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또 아무래도 이런 채용 시기에 구직자분들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쌤 보시기엔 어떠세요? 예, 뭐 많죠. 네. 많을 거고 잘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한데 무엇보다 챙겨봐야 되는 건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 현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지원을 할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취업 준비를 할 때 이런 기업도 오픈이 됐네. 혹은 저희와 같은 이런 컨텐츠를 보고 이 기업도 써봐야겠다. 네. 라고 서칭까지만 하는 건 그냥 정말 아이쇼핑에 가까운 것이죠.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실 지원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 이런 결정과 의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요. 네. 또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제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데 또 마음이 또 갑자기 두근두근 설레면서 또 새로운 기업대에 지원을 다시 해보시려는 재직 중인데 지원을 하시는 저연차 현직자분들 네. 입사한 지 한 1년이나 2년 미만인 분들도 덜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과 관련한 또 조언을 안 드릴 수는 없어서 네. 제가 간단하게 제작진에게 짤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짤이 과연 이게 고퀄리티의 작업일 텐데 과연 짤이 방송에 송출될지 아 송출이 됐네요. 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아 신이봐 팀이보는 땡땡 캘린더에 일정 추가를 업무 일정을 추가 안 하고 SK하이닉스 서류 접수 일정을 추가했구나 어쩌면 좋으냐라고 한탄 섞인 네. 메시지 요게 한동안 커뮤니티의 밈으로 돌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팀들이 이렇게 공유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네. 본인 개인 계정으로 안 올리고 팀 계정에 이걸 올려서 굉장히 난감했을 아 진짜 난감했겠네요. 예, 우리 네. 주니어분들 굉장히 안타까운 네.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분은 약간 올드루키를 꿈꾸는 네. 계신 것 같아요. 좀 맞습니다. 자주 들어본 표현이 올드루키라는 표현인데 네. 정확하게 네. 어떤 네. 의미를 담은 단어인지 궁금해요.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네. 올드루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드루키. 네. 이미 사회생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실제 신입사원의 재지원으로 하시려는 네. 그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흔히 중고신입이라고 말은 하지만 네.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직장 경력을 기존의 것을 포기한 채 새롭게 시도를 하는 그 지원자 대상들 네. 그들을 가리켜 이제 올드루키라고 흔히 부릅니다. 예전 같으면 중고신입은 대부분 어떠냐면 조금은 규모가 작거나 네. 내가 일단 취업 자체가 급해서 네. 뭐 회사의 어떤 업력이나 규모를 관계없이 일단 들어가서 경력을 쌓은 뒤 그 다음에 좀 더 규모가 있거나 업력이 있거나 규모가 더 큰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면 네. 최근에는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에 들어갔음에도 이 분야가 내 스타일 아니거나 업무가 나랑 맞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이 기존 경력을 포기한 채 새롭게 지원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올드루키 범주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그 지원자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지원을 하는 어떤 역량이나 정도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신조어가 생길 만큼 올드루키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좀 언제부터 네. 늘어나게 됐나요? 사실 이런 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네. 코로나19가 되면서 뭐 재택근무가 생긴다라든지 네. 내가 일하려는 방향과는 좀 다른 업무들이 부여받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의 경우라면 특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일수록 조금 더 이직에 대한 문턱을 좀 내가 시간을 확보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이러한 올드루키 분들의 비중이 좀 늘어난 건 아닌가 하는 전망들도 있고요. 전통적으로 공공기관의 채용의 비중이 늘었던 지난 정권, 즉 2017년도부터 한동안 일반 기업에 다니시다가 네.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네. 시험을 보시고 대비를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네. 이를테면 여러분들 그 주말 오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오전에 역삼역, 네. 선릉역, 삼성역, 광화문, 서대문 네. 이런 쪽 일대 커피숍에 가보시면 은근히 나이가 한 20, 30대쯤 보이는 분이 인터넷 강의를 태블릿으로 듣거나 두꺼운 문제집을 막 풀면서 혼자 막 고민에 빠져 계신 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열의 일곱은 예,
공공기관 등을 비롯한 일반 기업체 지원을 노리는 구직자분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런 카페 갔다가 저 알아보시고 막 서로 민망했어요. 뭐 테이크아웃 안 했는데 네. 테이크아웃 해야 됐던 슬픈 난 앉아서 커피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좀 여유롭게 있다 가려고 했는데 여유롭게 있다 가려고 했는데 네. 테이크아웃을 급하게 할인받고 나갔던 그런 기업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본다면 아, 이런 좀 이직 수요가 꾸준히 있어 왔구나.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좀 더 외연이 넓어지는 올드루키의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취업을 할 때는 오래 다닐 회사를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올드루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뭐 조직 문화, 연봉 뭐 여러 가지 네. 조건들이 있겠지만 방금 연지캐스터님 말씀처럼 네. 원래 직장은 좀 오래 다닐 곳 고르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하시던 분들의 비중이 조금 줄고 오히려 본인의 극단적으로 최종단의 커리어는 좀 다양한 환경과 업무와 회사들을 거치면서 뭐 자기 사업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파이어족이 되기 네. 위해서 뭐 회사들을 좀 일부러 빠르게 이직을 하려는 수요의 인원들도 일부 커리어를 그렇게 가지려는 직장인분들도 일부 계시다 보니까 네. 이러한 변화들도 어느 정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연봉이라든지 처우 부분에서 보다 더 나은 조건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업시키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것들 그리고 정년에 대한 어떤 근무의 네. 기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많은 네. 사회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취업을 할 때만 해도 그래도 한 50대 초반, 중반까지도 열심히 아주 잘하면 회사 생활 길게 한다고들 봤는데 요즘엔 40대 한 중후반쯤 되어도 내가 더 다닐 수 있나 네. 없나를 고민하게 되는 시기로 명예퇴직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모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입사한 지 3, 4년 된 분한테도 희망퇴직을 권고받아서 3개년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나가게끔 했던 일들도 재작년에 뉴스 기사로도 많이 네. 접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단순히 그냥 개인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 때문도 있고 그 밖에 외부의 어떤 변화, 환경의 변화 등이 네. 지원자들에게 좀 더 선택을 재촉하게 되는 효과는 거두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문화로 일을 하기를 원하는 또 MZ, 뭐 MZ라고 말씀을 드리긴 네. 좀 그렇지만 왜냐면 MZ세대는 본인 MZ세대의 특징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개개인만의 개성에 맞게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네. 본인 강점을 커리어적으로 살릴 수 있는 곳들을 또 찾다 보면 스타트업이라든지 유니콘 기업 중심으로 거의 뭐 1년, 1.5년에 한 번씩 이직하시는 분들도 더러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예전에는 뭐 이직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네. 요즘엔 좀 올드루키 분들에 대한 기업들의 시선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실제로 네. 그 기업들이 바라보기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전통적으로는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도 이제 일반 직장 경력이 아니라 유관 경력, 마케팅을 했다면 마케팅, 네. 뭐 영업을 했다면 반대급의 구매, 뭐 재경 업무를 했다면 회계 이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유관성이 있다면 네. 연관성이 있다면 이 업무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최근의 기조는 뭐 기존처럼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걸 네. 인정해주는 회사들도 있고요. 일부 금융권의 모 카드회사, 네. K로 시작하는 카드회사의 인사담당자의 인터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인사담당자 개인의 사견일 수 있지만 이분이 말씀하시길 뉴스 기사에 따르면 다른 회사를 다닌 경험을 평가 항목 자체로 보진 않는데 다른 부서 배치 때 직무 관련 경험과 함께 과연 조직 적합도 면에서 괜찮을까? 네. 즉 이분이 다니다가 뭐 관둔 이유가 부적응 때문에 이직한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존재하고요. 좋게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업무 역량을 굳이 많은 교육이 있지 않더라도 빠르게 실전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으로 보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근무 경력 자체가 평가에 아주 절대적인 가점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들어간 이후에 일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볼 수 있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이 지원자는 일을 빠르게 잘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실무 인재는 아닐까 하는 기대감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요. 네. 뭐 여담이지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즉 근무 경력이 있는 분이 면접에 가게 되면 네. 질문 자체의 레벨도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생 소자 젊은 신입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네. 뭐 용어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게 안 나오겠지만 실제로 관련 유관 부서의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특정한 뭐 소프트웨어의 스킬이라든지 특정한 업무에서의 내용들을 자세히 물어서 네. 이게 정말 찐 지원자인지 찐이 아닌 지원자인지로 구분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올드루키 분들이 좀 지원을 했을 때 좀 재취업 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높나요? 제 주변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가 좀 미흡했다거나 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넣어서 하면 되지 뭐 하고 네. 좀 가볍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더 높은 레벨의 면접 질문을 받아서 서류는 좀 떨어지는 경우는 적은데 면접들 많이 좀 갈려지는 경향들이 두드러지는 네.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유명한 대기업에 2.5년 정도
1.5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주임이나 대리가 되기 직전 단계이다 보니까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의 어떤 역할 수행 수준이 좀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네. 있는데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서 좀 많이 과실을 하셨던 경우들 내가 일당백으로 다 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폴폴 난다면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좀 검증을 하는 면접 질문들을 네.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대비가 미흡했다면 탈락이 될 수도 있겠죠. 해서 올드루키 분들은 서류 지원할 때부터 좀 본인이 강조해야 될 진짜 강점과 네. 앞으로 입사 후에 내가 제대로 해낼 것들을 좀 구분을 지어서 어필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무조건 현재 없는 것을 내 강점인 양 처음부터 그렇게 기재를 했다간 네. 서류는 잘 통과되더라도 면접 때 좀 날카로운 검증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올드루키 입장으로 봤을 때 그 기업체를 지원을 할 때요. 좀 이력서나 자기소개에서 좀 이전 회사 경력을 어느 정도까지 쓰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이전 회사 경력이 어쨌든 1년은 넘어가는 경력이면 좋겠죠. 그 이전 경력이라고 할 경우에는 인턴십이면 적어도 되겠지만 네. 직장에 그냥 일반 정규직의 근무 경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적응한 건 아닐까? 네. 혹은 일이 안 맞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직무도 우리 쪽이네. 그럼 이전에 했던 일이 안 맞아서 온 거면 입사 후에도 우리 일이 안 맞으면 또 옮기겠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또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네. 일부 있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게 좋겠고요. 뭐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면접에서도 내 근무 경력과 역량이 뭐 직무 네. 특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너무 어필하려고 접근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지원하는 지원자들과 동등한 입장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일정 부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또 기업책을 어디 쪽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어디에서 뭘 했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업무를 했던 환경이나 단지 활동 속에서 그 지원자가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지에 대해 더 아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일했던 부분들을 회사명은 밝히지 않고 관련 분야를 좀 언급하면서 회사 경력을 얘기한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게는 제 나이 또래까지도 네. 신입으로 공공기관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땐 뭐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어린짐작으로 말씀하시는 분위기만 봐도 네. 아 이분은 경력이 있겠구나라고 판단된다면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유의하는 게 좋겠죠.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근데 쌤 궁금한 게 그 네. 올드루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지칭을 하는 네. 대상자가 네. 조금 그 경험을 살려서 좀 네. 유관한 쌤 말씀대로 유관한 대로 소위 급을 올려서 이직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올드루키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이 직종이 안 맞아서 조금 네. 직종 변경을 하는 것도 올드루키가 되나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다 아, 포함해서 그래요? 올드루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외연이 최근 들어 많이 넓어졌다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일반 뭐 기계 직렬로 뭐 부품 회사에서 생산 라인에서 업무를 보시는 대졸 네. 4년제를 맞추셔서 일하던 분도 아 기계 직렬은 나랑 아예 안 맞아라고 판단을 해서 사무행정으로 완전히 돌려서 뭐 금융공기업에 간다거나 네. 전혀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관련 자격과 교육사항만 이수한다면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전환을 하는 거는 일반 사기업에 다니다가 공공기관으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극히 네. 일부가 있겠고요. 그 밖에는 이제 유관한 직무들이면 조금 변화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해외 영업을 하다가 마케팅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네. 마케팅 에이전시 회사에 있다거나 인하우스 마케터로 옮기는 경우들 혹은 컨텐츠를 수급하는 곳에 있다가 배급하는 곳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카운터의 직무, 내가 담당했던 나의 거래처가 하던 일에 대한 직무를 역으로 내가 이직을 할 때 또 올라가는 경우들도 네. 일정 부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오히려 반대의 입장에서 일을 해본 경력으로 내가 이제 이쪽 업무를 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도 풀어갈 수가 있고요. 굉장히 질문이 아주 적절했고 네. 대본에 없는 이런 날카로운 질문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쌤도 제가 네. 듣기로는 네. 인사팀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매번 네. 듣고 있죠. 그럼 네. 쌤은 지금 올드루키로서 지금 네. 이 직종을 네. 취득하신 거잖아요. 네, 뭐 그렇죠. 네. 네. 쌤 입장에서의 취업 전략이 좀 있었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투잡을 네. 하다가 이제 직업 원래 직업보다 이 직업이 네. 더 여러 면에서 네. 저에게 이득이 되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 옮긴 케이스였기 네. 때문에 올드루키라고 말하기도 조금 민망한 개인 사업자고요. 프리랜서겠죠. 뭐 힘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봤을 땐 내가 내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전략이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분들과 비교를 하고 접근을 해버리면 네. 이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네. 이를테면 근무 경력이 있어도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도 계세요. 네. 내가 2년 정도 일을 해봤는데 이 일한 걸 갖고 어필을 하기엔 내가 생각보다 성과도 별로 없고 퍼포먼스가 많이 안 났는데 네. 역할도 제한적이었는데 내가 새롭게 요 업계에서 동일한 직무를 하는 게 괜찮을까?
그럼 이제 그걸 괜찮을까를 판단하는 건 기업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있는 나의 강점을 최대한 극대화해주는 전략이 올드루키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네.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올드루키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반대 입장에서. 그렇죠. 네. 왠지 올드루키랑 네. 경쟁을 하면 내가 당연히 질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속상하죠. 네. 이건 처음 준비하는 그런 취준생들이 많이 견제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캐스터 분들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방송사 공채를 가더라도 구력이 있고 경력이 있는 분들과 네. 내가 함께하면 조금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꼭 그렇게 한다고 뭐 경력 있는 분들만 다 붙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일반 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인만이 가지고 있는 좀 이런 표현은 오글거리지만 젊음, 패기 뭐 이런 걸 일단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회사마다 채용을 하는 데는 기조가 있고 직시 전력감을 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새롭게 신입을 뽑아서 육성을 해서 네. 오래오래 다닐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인께서 관련 분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충분하다는 걸 어필해 주신다거나 실질적인 경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직무 관련된 별도의 뭐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네. 대외 활동, 전공 적합도 이런 측면들을 좀 더 어필해 주시는 것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겠다. 그래서 로열티 측면으로 접근한다거나 경력 외적인 직무 관련 활동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병행해 주신다면 충분히 붙어볼 만하다. 단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수시 채용일 경우에는 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우대사항이 말이 우대사항이지 사실상 지원자들이 다 그 우대사항을 다 네. 갖추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실상 네.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지원 자격은 내가 갖췄는데 우대 자격이 내가 해당이 안 되면 서류가 통과돼도 면접 때 조금 좀 나한테 냉정한 질문들을 한다거나 좀 네. 애초에 면접관은 채용 공고를 만든 사람은 아니니까요. 좀 불이익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조금은 네. 박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올드루키보다 좀 신입이 이거 이런 면에서 좀 유리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네. 내가 근무 경력적인 측면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가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군을 달리해서 올드루키로 재지원하는 분들이 부쩍 네. 늘었거든요. 이를테면 식품 소비재 유통 쪽에서 불지의 B2B나 뭐 B2E 뭐 제조 회사들 혹은 그런 뭐 텀키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군으로 네. 옮기는 경우에는 산업군이 적합도가 떨어진다는 측면을 역이용해서 네. 관련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갖추기 위해서 네. 다양한 방면으로 개인적으로나 스터디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네. 현직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쌓기 위해서 뭐 무료로 제공하는 뭐 시도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들을 뭐 간단하게 원데이로 들어보신다거나 현직자 미팅들을 해보시거나 네. 직무 부트 캠프 등을 통해서 현직자 못지않게 기본적인 업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내가 정성적으로 익혀왔다. 그리고 워낙 요즘 다양한 교육들도 많고 네.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유료 교육들도 존재하니까 내가 조금만 손품을 팔고 이런 입사를 위한 네. 준비를 회사 차원 그리고 직무 차원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던 것도 충분히 신입이니까 어느 정도 레벨링이 돼서 가만히 될 거거든요. 아 경력이 없는 분임에도 이 정도까지 준비했다고 와 네. 대단하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좋은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너가 준비를 해봐라 네가 네. 그게 쉬운 줄 아냐 하실 텐데 그 제 주변에 되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하는 걸 감안한다면 이런 것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올드루키들과의 경쟁에선 네. 내가 어느 부분 판단을 해보자 일 거고요. 네.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어떤 수시 채용의 경우는 네. 정말 한 명만 뽑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곳들만 또 노리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올드루키화되는 전략을 취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를테면 아,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서 신입으로 공백을 1년 넘게 네. 가지면서 자꾸 서류를 넣었는데 올드루키들에 붙어가지고 내가 질 바에는 네. 나도 근무 경력을 인턴이나 계약직이나 쌓아가면서 하겠다라는 의사결정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덜어 네. 있거든요. 뭐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렇다 할 순 없고 네. 뭐 이런 걸 얘기하면 대부분 또 이상한 얘기를 한다 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일부 있다는 거지 이걸 일반화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생신입으로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네. 그럼 올드루키 분들 중에서 말 그대로 그 직종을 변경하셔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이전 경험을 살리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본인 네. 개인의 강점 그리고 네.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한 답변 정도가 되겠죠.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네. 또 신입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유리하다기보단 네. 동등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할 이야기거리의 소스가 더 있다 정도일 수도 있고요. 네. 관련 분야에 대한 애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개인마다의 역량 차이가 존재하겠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럼 딱히 뭐 올드루키랑 신입이랑 경쟁해서 신입 무조건 밀린다 이런 건 아니라고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 응원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사실 응원을 말씀을 네. 요청을 받았지만 사실 응원을 드릴 시간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지금 하이닉스도 공채가 오픈이 됐고 무역협회라든지 소소하게 채용들은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다음 주 말 혹은 그 다음 주인 9월부터 많은 기업들의 채용이 공채 혹은 공채인 척하는 소수의 채용들이 많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그냥 아이서칭, 쇼핑하시기보다는 네. 아이쇼핑? 서칭하시기보다는 네. 일정 부분 실 지원을 할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지원 가운데 올드루키 때문에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보단 그 올드루키 바빠가지고 지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트러스트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델 취향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